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을 만나봅니다. 듣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느냐?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죠. 허허, 이거 우리 딸이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걸 보니, 아이고 혁순이 오늘 데이트 있구나. 아빠, 무슨 말이에요? 남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데이트가 있겠어요? 정말. 아니, 사춘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여드름 보이는 대로 내가 지금 이거 다 짜내고 있잖아. 어머, 아파라! 어머, 아파라! 아이고 우리 혁순이, 아유 네 나이가 마흔이 다 돼가는데 이 아직까지 여드름이 난다니까. 우리 혁순이가 아직 한창 때인 거예요. 여드름 짜다가 우리 고운 혁순이 얼굴에 이거 흉터 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아빠가 걱정이 된다. 아빠! 이거 안 짜고 나두면 다 점이 된단 말이에요. 보일 때는 빨리 다 짜버려야 돼요. 아빠, 저 여드름 짜는데 집중할 수 있게 자리 좀 비켜주세요. 짜야 돼. 아야, 아빠! 어머, 여기 너무 아파. 아야! 아야! 아유 그래. 우리 혁순이 예뻐져서 시집 가려면 얼굴에 점이 생기면 안 되지. 아유 그럼. 아빠가 나가줄 테니까 여드름 짜는데 집중하거라. 집중. 두 번째 진실 혹은 거짓. 여드름을 안 짜면 점이 된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팩트체크 결과는? 거짓입니다. 점은 점세포가 증식되는 것으로 태어날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얼굴에 나타나는 점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사춘기 이후에 색을 띠기 때문에 여드름이 나타나는 시기와 비슷해서 여드름이 점이 되는 걸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드름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피부 위로 올라온 여드름이 공기와 산화 반응을 일으켜 검게 변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헤드라는 것입니다. 또한 햇빛을 받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변형되면서 검게 침착이 돼 점처럼 보이는 것일 뿐 여드름이 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끝이 까매진 여드름과 점의 색이 검은색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여드름을 짜지 않으면 점이 된다는 잘못된 속설까지 생겼지만 여드름을 짜지 않는다고 해서 점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경인방송 90.7MHz에서 매일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방송되는 지금은 런 투 유 김동혁입니다의 목요일 코너입니다.